두 번째 이닝 빗겨치기를 구사했습니다. 깔끔하죠? 네, 성공입니다. 초콜릿 선수 PBA 무대에서의 첫 득점을 보여줍니다. 예민한 빗겨치기였지만 회전력을 굉장히 잘 살려줬죠? 네. 터치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좋네요. 부드럽고 예리한 샷으로 첫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초클루. 역돌리기 짧게 포쿠션 내지 5 쿠션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네, 짧게. 지금 진행 방향 좋죠? 네, 천천히 흘러가서 연속 득점 초클루. 피게임 무대의 어떤 매력들을 많이 느껴왔다고 하죠, 초콜릿 선수도요. 그러니까 뭐 이제 PBA 무대로 넘어왔겠죠. 매력을 느꼈으니까. 우선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PBA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어느 소속이나 다 장단이 있잖아요. 매력을 어느 부분에서 느끼느냐 중요하죠. 자,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시기인데요, 초클루. 안으로 안으로? 돌려치기. 네. 3연속 깔끔. 득점. 초클루 선수 같은 경우 적응이 필요 없겠는데요. 지금 모습만 보면, 네, 지금 이닝은 네. 너무나 예민한 두께에 당점 조절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초구를 놓친 것으로부터 좀 많은 걸 얻었을까요? 지금 이 배치는 포지션이 굉장히 까다롭게 예. 서 있죠. 어떤 빨간 공 역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진행 방향 좋습니다. 되나요? 성공입니다. 4연속 득점의 초클루. 이번에는 뱅크샷을 구사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포지션이. 네. 두 번, 예. 1접구를 맞추고 가기에는 키스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뱅크샷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 자신 있다라는 거죠. 예. 키스를 해결하는 게. 자, 얇은 두께에서 이렇게. 아예 키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 들어갑니다. 하이런. 신기하게 좋습니다. 5점을 연거푸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이닝의 초클루 선수입니다. 굉장한데요. 하이런을 바로 성공시키네요. 네. 원래부터 PBA 소속이었던 선수처럼 공을 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네요. 지금 공을 다루는 느낌이. 그리고 뱅크샷 갑니다. 3뱅크. 진행 방향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성공! PBA 무대에서의 뱅크샷 득점까지 선보이고 있는 다시 초콜릿 선수. 한번 뱅크샷 포지션이 야, 그렇네요. 나왔습니다. 7대 0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장단으로 인한 되돌아오기 3뱅크를 구사할 확률이 높죠. 네. 야, PBA 무대에서의 첫 뱅크샷 득점을 보여줍니다.